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뵙는 분이죠. 오늘은 이델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면 이제 6월도 마지막이고 다음 주가 되면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이제 2분기 진짜 시작인데, 그런데 2600선 위로 올라왔던 코스피가 생각보다 조금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녹록하지 않죠. 그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글로벌 고금리 환경이 어쨌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연내 한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했고, 최근에 금리를 올렸었던 국가가 많죠. 네, 호주와 캐나다 이어서 영국까지도 금리를 0.5%포인트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0.1%포인트 정도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적은 수준의 인하를 단행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평균적으로는 어쨌든 고금리 기조 장기화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의 뭐 조달 비용 증가라든지 소비 심리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수에도 부담을 줄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동안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6월 들어서 조금 약해졌죠. 그래서 최근 1년간 국내 증시에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였다가 6월 달 소폭이지만 순매도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뚜렷한 외국인 수급 방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수급에 기대하기도 좀 어렵죠. 현재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주식 보유 비중은 최근 1년 10개월 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지분을 더 확보하기는 조금 부담 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끝으로 공매도의 증가입니다. 1월 800억 원대였던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최근에 3천억 수준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공매도는 그동안 상승폭이 컸었던 2차전지 관련 섹터에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2차전지 관련 섹터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못하면 지수가 가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로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어떤 업종이 좀 상승을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선주 쪽으로 최근 들어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조정이었던 조선주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이 시작일까요? 아니면은 상승의 끝물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인 기술적 부담이 발생한 위치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 신규 진입은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조선주 강세와 관련해서 매수할 수 있는 섹터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이제 170을 돌파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조되는 선박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조선 선박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저가 수주가 있었고, 그런데 원자력 가격은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원부자재 가격은 좀 안정되려고 하고, 건조 선박 가격은 올라가다 보니까 이익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요.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잔고 현재 100조 원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최소 3년치 일감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제 LNG선이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데요. 고부가 선박 위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가 환율이 될수 있습니다. 국내 건조 선박 대부분은 수출 물량입니다. 그래서 선박 계약이라든지 대금 결제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달러로 합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죠. 물론 최근에 약간 강세로 가려던 원화가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리스크는 좀 완화됐지만, 후에라도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주의 수익성이 조금 약화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기술적 부담 때문에 당장 조선주를 매수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럼 지금은 해운주를 보시면 대체적인 관점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선주가 먼저 움직이고 해운주가 후행하는 경향들이 과거 몇십 년간 이어졌었던 부분이 있고, 해상 물동량이 작년 역성장을 보인 이후에 올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입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빠르게 올라가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인 부담도 없는 HMM이라든지 뭐 펜오션과 같은 해운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조선주 다음에 해운주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운주를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한때는 흠슬러라고 불렸는데 네, HMM에 대한 그 영광을 의견. 지금은 다 내려놨죠. 그러니까요. 네. HMM 그리고 팬오션 뭐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음식료 업종을 볼 텐데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음식료 업종 대부분 실적이 좋은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라면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농심이라든지 뭐 상해방식품 같은 경우 해외 라면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괜찮았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도 여전히 높은 고성장의 수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농심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0%나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양식품도 전년비 한 9% 정도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농심은 작년에 인건비 부담 크다, 원가 부담 크다라고 하면서 두 자릿수대 가격을 올렸고 대장주가 올리니까 다른 업체도 올리죠. 그래서 오뚜기라든지 삼양식품 대부분의 라면 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소매 가격이라든지 대두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품 가격은 올려놨는데 원재료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익은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 또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물가를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민 음식이라고 보통 평가를 받다 보니까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혔고요. 한덕수 총리는 라면 업체의 담합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라고까지 밝혔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언급이죠.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고점을 더 치고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리스크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라면 가격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잔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라면 업체의 주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가격 인하가 결정되면 그때는 또 재반등을 할 것 같아요. 이때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그런데 가격 인하 결정도 그렇게 빨리 쉽게 나올 수 있는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라면 업체들을 보시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음식료주 내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을 보냐. 저는 이제 라면 다른 섹터인 이제 요즘에 아이스크림이 또 잘 팔리다 보니까 또 빙그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정부의 가격 압박에서도 조금 자유롭고요. 아이스크림 가격도 작년에 좀 많이 올랐고 다음 달부터 추가적으로 인상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이른 더위로 인해서 2분기에도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잘 팔렸는데 3분기는 직접적인 성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음식료주 내에서는 좀 빙그레를 탑 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면주는 아직 조금 멀었다. 그리고 뭐 빙그레와 같은 여름 상품들을 주력적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볼 텐데 최근에 뭐 챗GPT라든지 AI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네네. 사실 이게 진짜 수혜주거든요. 통신주. 네. 근데 주가는 정말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워낙 성장주 중심으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이쪽도 이제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어차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통신주 제가 말씀드려도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워낙에 무거운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움직임은 무거울 겁니다. 그런데 1년, 2년 나는 그냥 묻어두는 투자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도 모아가셔도 괜찮은 게 통신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 2분기 6%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 같은데 5G 중간 요금제가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우려감이 높았죠. 기존의 고가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중간 요금제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우려감이 높았는데 실제로 내놓고 보니까 오히려 4G를 쓰시는 분들이 5G 중간 요금제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빨라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5G를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가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가 요금제를 그대로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의 ARPU가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통신주의 악재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단통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개정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리금의 보조금이 2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통신사들이 또 출혈 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 보조금 살포라는 게 아니냐라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통신사는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고객 관리로 눈을 돌렸거든요. 단통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난 보조금을 뺏어오기 위해서 뿌릴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사이통사의 이제 출범입니다. KT랑 SK 그리고 LG의 과점을 깨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이통을 발굴하고 있는데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선 업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난 통신망을 깔아야 되고요. 통신이라는 게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통신 사업에 뛰어든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통이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통신주의 악재 요인들은 대부분 현재 주가에 반영됐고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기대의 요인들을 보면 유럽의회가 망사용료 의무 부과를 추진합니다. 부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통신주의 이익 개선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VR을 비롯한 신규 콘텐츠들이 공급되면 5G 이용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ARPU 개선 요인이 되니까 현재 위치에서 통신주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신 3사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3사 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탑픽은 아무래도 가장 많은 통신사 그리고 가입자를 확보한 SK텔레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행주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엔데믹인데 네. 여행주는 생각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유가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해외 여행객 수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은 됩니다. 국내 항공사의 총 여객 수 코로나 이전 대비 86%까지 회복됐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죠. 또 요즘에 엔저 때문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엄청 많다 보니까 일본 여행이 말 그대로 그냥 폭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행 수요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항공주는 약간 움직일 것 같지만 이제 여행주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패키지 여행을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행사는 어쨌든 패키지를 팔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자유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중장년층 분들은 그 패키지를 가셨는데 지금 인터넷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여행책 한 권 사면 웬만한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여행으로 이제 중장년층도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최근에 여행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단체 여행은 아직 회복 속도가 더뎌요. 소수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20인, 30인 단체 여행이 또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단체 여행이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것, 여행주에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중장거리 노선이 회복되는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같은 단거리는 자유여행 비중이 높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주 같은 장거리는 패키지 여행 비중이 그래도 좀 있는데 아직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여행이 회복되는 속도는 좀 더딥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장거리 노선이 좀 많이 회복이 돼야 되고 단체 여행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여행주가 갈 것인데 아직은 이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반등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보면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여행주가 입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보니까 저가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